붓을 하려니까 많이 화가 난다. 누구에 다치며 사고 나며 어떻게 살 거야? 에이씨 가자. 내가 니를 사랑하는 장군이신데 이제 그만 살아야지. 자식 놓고 어딜 가요? 너도 탓 하나도 없다. 조금만 더 살아야지. 내일은 저 자손이 없으면 너희들이 밥 먹고 살 것 같아? 너가 지금 살아 있을 것 같냐고? 네가 얘 무당하자고 자꾸 꼬시지? 너 손녀 아닌지 아는데 너 오늘 죽었다 나한테.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아팠어요, 몸이.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제 뭐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에도 가서 또 검사를 해보고 그랬는데도 계속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턱 쪽이 엄청나게 부은 거예요. 병원을 또 몇 군데를 가도 그냥 고름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원인은 못 찾고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이제 병원에서 온몸을 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아픈 거다라는 결과가 안 나왔던 거죠. 이제 퇴원하고 오는 길에 그냥 가정집처럼 돼 있는 그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가봐야겠다 해서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찾아갔어요. 이제 그분이 너는 신내림 이거 신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스쳐가던 이제 지난 날들이 떠오른 거죠. 애기가 자꾸 집에 할머니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는 집에 있지, 할머니 집에 있지, 아무도 없잖아 라고 하면은 그 할머니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왕, 이거 왕 할머니야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와 있다. 근데 허공에다 대고 뭐 무당집을 몇 번 더 갔죠. 하나같이 다 이미 와 있는데 뭘 물어보러 왔냐, 뭐 받아야 된다. 일단 제가 이제 살면서 모르던 분야잖아요. 이 분야 자체가 진짜로 미친 건지 솔직히 말하면 미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나한테 뭐가 있어가지고 이런 건지를 조금 알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뭐 귀신한테 뭐 홀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돌아버린 건지 좀 그냥 갑자기 목소리 듣다가 생각나서 말을 내뱉었는데 좀 이제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부터 타로는 그냥 좀 카드가 예뻐가지고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볼 줄은 모르고 그냥 이제 한 번씩 그냥 봐주기는 하는데 보이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줬는데 이제 그런 거 좀 잘 맞는다? 이런 거? 이런 부분? 그냥 궁금한 것 같아. 내가 진짜로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러는 건지 뇌파 검사니 뭐 수면 검사니 뭐니 다 해봐도 멀쩡하다고 하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많이 아파 보이네? 저요? 몸 많이 아프지? 네. 어디가 아픈데? 몸이요? 다 아프지?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꿈에 시달리고 누가 봐도 귀신병이고 신병이지. 근데 지원 씨 네가 믿지 않잖아 신을.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처음에는 저도 내가 돌아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조현병,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왜냐면 너무 저는 부모님도 무교고 너무 무관하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돌았구나, 내가 드디어 내가 지금 정신병이 왔구나 이랬는데 꿈도 꿈인데 자꾸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보고 알라고 자꾸 처음에는 되게 부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내가 드디어 돌아왔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보이는 게 원래 모든 사람이 사람을 보면은 다 그렇게 떠오르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치. 이제 그게 아니었고, 이제, 아, 약간 하늘은 하늘색이고, 이제 물은 이제 뭐 어디에 담든 모양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저도 그냥 되게 당연하게, 아, 나 해야 되나 보구나.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는 흉내내고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신이 아니어도.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럼 지금 이런 거에 시달리고, 왜냐면 이제 저는 너무 이거에는 전혀 관심, 관여, 아니 뭐지, 관련이 없게 살았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약간 이런 거죠. 나한테? 의심이 가지. 네, 그래 나한테? 왜? 약간 이랬어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뭐 잡귀가 들려가지고 약간 이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가야 될 사람이 맞는 걸까? 약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딜 가서 어떻게 뭐라고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찾아가는 데마다 너무 받아야 되는데 이미 와 있다. 일을 버리고. 사람이 다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잖아? 네. 그러면 네가 결혼하기 전에 네가 일찍 또 아기를 낳았잖아. 네.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너희 한씨 집에서는 윗대는 빌었으나 내려오면서 이줄이 다 끊어지고 거의 없단 말이야. 그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렇게 살다가 니도 니 맘대로 하고 살았잖아. 네. 니한테도 벌써 16, 17부터 이게 신바람이야. 이런 바람이 술술 부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이야. 니가 안 해본 게 뭐 있어. 그치? 다행히 우연히 아기 아빠를 만났어. 아기가 딱 생기니까 살아야지. 결혼한다 안 한다의 나이대가 아니잖아. 근데 우연히 아기가 생기니까 살 수밖에 없지만 네가 박씨 집에 시집을 오고 아이를 놓고부터 이 신들은 네한테 발복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왜? 남편 집은 명이 없어서 엄청 빌었던 집이야. 다 단명이야. 명이 없어. 그럼 대주를 보며 신랑을 보며 뿌리가 없단 말이야. 그 남편의 이제 위에 분이 관직을 하셔갖고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거지. 했는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신랑을 봐도 사주가 제자라는 건 무당을 한다 안 한다의 개념도 있지만 명이 없어서 단명들을 다 타고 나니 공을 많이 들여야 내 조상이나 칠성에 공을 많이 들여야 명이라도 이어간다. 사주의 복은 누구나 점주돼 있어.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복을 액땜을 할 일이 생겨. 그럼 돈이 막히든 부부 사이 다툼을 넣든 네가 사주 제자인 사주를 갖고 있으니 그 집에 공을 많이 들여서 벼슬자랑 재물자랑 했던 집에 시집을 오게 됐고 너의 아이들을 보면 이 박씨 집에서 엄청 공들였던 할머니들이 옛날에 벼슬을 한번 해보자고 사주를 엄청 좋게 점지를 했어. 근데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은 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돈을 안 줄 거니까 애타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니한테 아기들을 놓고는 꿈도 많이 꾸게 하고 처음에는 그랬겠지. 산후우울증인가. 네 맞아요. 아기 낳아서 힘들어서 그럴까. 뭐 이런 모든 핑계를 대지만 이제는 니가 아무리 해도 모르고 신랑도 어리니까 직업으로 환란을 넣고 맞잖아 부부 사이 다툼을 주고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어리니까 내가 젊으니까 그냥 부대끼면서 사는 거야. 근데 신은 바쁜 거야. 그런 우환이 생길 일이 곧 생겨. 큰 사고가 터지듯 안 좋은 일이 올 거니까 니한테 급격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이런 걸 줘도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닐 거야. 아니길 바라면서 해도 아이한테도 표적이 가. 귀신을 보게끔도 해. 왜? 애들 흔들어야 네가 놀랄 거니까. 제자는 맞다. 제자는 맞는데 이 제자가 맞다 해서 당장 네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야. 첫째는 너희 가족들 건강하게 뭐 부모님들이나 부모님 형제분 위에 뭐 할아버지 이 조상들도 일찍 가다 보니 이 조상들이 네가 너무 이뻐서 만진 게 가시손이 되고 그리고 시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나?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는데 일단 일찍 가셨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의 살을 봤다시피 갑자기 가시는 걸로 다 보여. 병이 있어도 급하게 돌아가시든 안 그러면 그게 내 출혈이든 네. 이런 기운들 자꾸 오니까 니야도 머리 아프게 하고 신랑도 머리 아프게 하고 어머니가 오고 할머니가 왕래를 할 때는 니한테 계속 왕래를 할 때 허리를 아프게 하고 할머니처럼 어쨌든 기어다니게끔도 해보고 맞아요. 다 아프게 지금 표시를 많이 줘. 그래서 신은 계셔서 너희 집을 지키자고 왔고 그 다음 이 조상들이 왜 너희들이 또 잘못될까 잘 살아주길 바라는데 이 집에 조상을 닦아주거나 뭐 명길게 빌어주거나 아이들 때문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너희 가정도 지키기가 힘들 일이 분명히 생기니 살다가 힘이 들면
이런 조사도 잘 닦고 살아라.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아이들을 잠재했던 할머니가, 우리가 불사 할머니야, 삼신 할머니가 박실집에서 오냐가, 네가 그렇게 공을 들이면 아이 예쁘게 키우고 너가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잘 꾸릴 수 있게끔 도와주마 하고 니한테 표시를 지금 계속 줘. 근데 신이냐 아니냐, 무당을 해야 되냐 아니냐 하며, 네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무당을 해. 신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 풀고 살아라. 때가 되면 이제 됐다, 할머니가 이제 가자, 그럴 때 신을 받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무리 네가 제자라도 이런 기운들이 너희 집에 너무 많이 있고, 다 이 신들이 너희 집에 이 집을 지켜주고 좋은 기운을 들고 들어오는데, 일단은 너희가 고양이를 이제 집에서 같이 키우다 보니 이 냄새에 신들을 자꾸 또 오다가 가버리는 거야. 네. 그게 누리다, 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런 누린내 때문에, 비린내 때문에 신들이 오다가 또 자꾸 가버리니까 니를 계속 때려. 아프게. 어떤 사람은 너무 멀쩡해. 꾀병 같아. 맞아요. 너무 멀쩡한 기분도 좋고 뭐 애들 막 챙기고 싶고 이런데, 어떤 날은 완전 할머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손가락도 꼼짝하기 싫어. 이런 바람을 니한테 계속 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자는 분명히 맞지만 니한테 이런 조상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 계셔. 그럼 오늘 조상을 잘 천도를 하고 무감을 써서 잘 풀어가지고 조상이 탔던 부분은 조상당에 올려드리고, 부장이 탄 것도 있을 거고 이거는 뺏겨주고, 니를 지킨, 너희 집을 지키는 신은 잠시라도 왕래를 해서 이 가정을 지키 도와주라는 일을 할 거야. 알았지? 네. 무당 꿈 깨. 아직은 아니야. 그때가 되면 하시겠지. 네, 신인지 아닌지 궁금하나? 신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하시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네 뜻이 있겠나? 김효승이는 한시 기주, 너의 사주팔자를 보며 제자가 분명한데 50%는 갖고 있어서 16, 15, 16은 신의 바람. 학교보다는 친구 좋고 집보다는 바깥이 좋고, 이때까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시집가기 전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지. 맞아요. 그래서 네가 잘난 줄 알고 살았다. 그래도 가정이란 걸 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 둘을 놓고 나니 어찌 박씨 가정에서는 니한테 조상이나 신명이 왕래를 안 하겠냐. 어차피 양집 다 당대 부모대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 때까지 이게 다 무너지고 공줄은 끊어지고 가정가사 바르게 살기가 시댁이 너무 힘들게 왔는데, 그러니 대주사주를 봐도 부모가 있어도 부모 덕이 없다. 왜 지는 아버지처럼 안 살라고 노력하고 구슬 하려니까 많이 화가 난다. 니는 열심히 했지만 박씨 집에서는 화가 난다. 왜 아들 저렇게 멋진 사주를 점주해서 줬을 때는 불쌍한 저 대주하고 마음 맞춰서 한번 살아보라고 줬는데, 니도 저 대주 깐깐한 성격에 맞추고 살라 힘들지. 누구 하나 건강하기 힘들다. 그래서 너를 자꾸 이렇게 때리는 거야. 삼신 할머니가, 아가 정신 차려라. 니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도 몰라주니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네 일신으로 왕래를 하게 되고, 아이한테도 뭐 할머니가 보인다, 할아버지가 보인다, 표적을 줬다, 너는 놀래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를 이렇게 보면, 자, 네가 벌써 17, 18 때부터 원앙이 딱 붙었어. 자살 연가가 그때부터 이 벌써 연가는 들어와가지고 자지우지 하고 집안이 날아가도록 싸우고 죽일 듯이 싸운다. 그때는 애도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이곳을 하는 거는 네가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자도 아니다 하기 이전에 첫째는 이러다가 너가 애가 큰일 나. 응? 사고 나면 어떻게 살 거야? 네가 정신을 바로 맑게 차려서 그다음 가정을 돌봐야 신도 네가 이뻐야 맑고 깨끗해야 아가 오냐. 이제는 됐다. 복도 주고 명도 주고 이제는 네가 저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렇게 모셔놓고 가자 할 때가 되면 간다. 비켜갈 수는 없다. 부부간의 의논공론에서 이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달라는 정성이 분명하니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 에이씨, 가자. 내가 니를 사랑하는 장군이신데 가자, 목 매달아. 내가 가고 니 문신할 때 내가 다 들어왔다.
뭔들 못 들어가. 그때는 한 잔 술 먹으면 내 정신 넘 죽어 놈의 정신으로. 오리야 가리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이놈인지 저놈인지도 모를 정도로 네 정신을 빼놨는데 그때 내 니하고 많이 놀았다. 이제 그만 살아야지. 자식 놓고 어딜 가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자식들 놓고 어딜 가지를 못하는데 죽일 듯이 문 닫고 싸우면 안 들리냐? 뻑하면 너가 안 산다며? 새끼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물건이가 어디야 착한 척 하고 있노 여기서 지금. 나는 그 새끼를 모르겠고 사랑하잖아 니를 끼고 그래서 네 몸을 다 타는데 뭐 타러 날 불렀어? 나는 어디 가면 신받아서 장군하고 대감도 내가 하고 신받고 싶다잖아.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 제일 많이 주는데 가든 간다며 나는 다 필요 박씨 다 필요 니만 있으면 돼. 저들이 죽든지 살든지 난 관심이 없는 너를 사랑하는 귀신이야. 아 신이야. 니 점집 한두 군데 갔어? 나가면 신받으라고 큰 신이 왔다는데 안 그래? 신이 다 와있지. 내가 와있는데 신랑하고도 얘기 안 했어? 했어요. 어 이게 판단대로 가야 되면 간다고 내 얘기했지? 어 근데 잡혔네. 여 잡혔네. 진짜 오늘 나도 진짜 더럽게 재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오늘은 잡혀오고 그래서 그 기문 끝에 타고 들었던 거 오늘은 썩 닦아서 이 영산에 걸렸다. 그래서 네 정신을 자꾸 더 없게 하고 욱하면 니도 눈이 돌게 하고 너희 신랑하고 부부 사이에 갈라놓게끔 싸움을 많이 넣었듯 원앙이다. 오늘 이렇게 닦아서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 자, 상도 할미다. 아, 내가 얼마나 이뻐했냐. 아, 불쌍한 저 새끼. 애미가 있어도 오락말 것 같은 여리 애 새끼 버리고 도망간 년이고 저그 애미 한 잔 술 먹으면 맨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식구석도 안 들어오는 그래서 저거 하나 애미가 어떻게 느껴 볼까. 그래서 네가 와서 내가 얼마나 이뻐했냐. 너는 안 가세요. 너들 탓 하나도 없다. 할미가 이래 갑자기 할 줄 몰랐지. 아, 그래도 네가 네 오고 할미가 안심이 돼가 네가 안 왔으면 저 손자 때문에 눈도 못 감았다. 할미가 네 이쁘다고 그래서 이쁘다고 잘했다고 할미가 온 게 니한테는 이렇게 가실 소리를 댄 거 할미가 닦아주려고 왔지. 누가 감히 우리 새끼들 건든단 말이고. 할미가 잘못했다. 조금만 더 있다가도 괜찮아. 할미가 가야 너도 잘 살지. 응? 할미 하늘에서 보고 있어. 잘 살아. 잘할 수 있지. 할미가 이런 거 다 모른다고 덮어놓은 죄다. 네가 많이 빌어서라도 해래. 지켜래. 덕 있는 조상대에서 닦아서 올게. 알았지. 나도 팔자가 그래 새끼를 하나를 앞세우고 그런 이 벌들이 우리 손자한테 떨어질까 조바심이 나서 왔다 갔다 했던 거 이렇게 풀고 나고 닦고 가면 니 좀 덜 아프고 그렇게만 해주면 너무 이쁘다. 딴 게 있겠나. 아이고 이래라도 해지 면목 없고 체면 없지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다 새끼야. 고맙다. 마음 잡고 이래 사는 거 보이 대견하다. 이래서 상문주당에 할미가 걸려서 이 집안까지 혼인까지 따로 달고 온 거 오늘 이렇게 더 걷어주니 아이고 나도 좋게 풀고 가마. 이렇게 걷어주고 나면 오늘은 건강이다 명이고 그리고 신이다 잘 찾고 닦고 살면 이렇게 소원 성취 네가 살 수 있는 아이가 분명하니 잘 살 수 있다. 앞으로 엄청 33 이전에는 절대 신을 받거나 뭘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 알아 짐작하고 상단실에 자정하리. 오늘 박씨가정 한시명다 일곱은 칠성이라 칠성님 내 문을 내 명을 찾아들었으니 예 기 누리고 비리다. 얼마나 누리고 비린지 아느냐.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는 집안에 살생부정 도축을 하니 네. 부정이 타고 그런 살생이 들고
청춘에 일찍 갈 일이 생기니 청춘년과 울음을 짓는 격이고 그걸 들고 박씨집에 시집으로 왔다. 그러니 명이어 가자, 복이어 가자. 아무리 조상 칠성에서 굽어 살핀다 해도 들어올 틈이 없으니 네. 아가 너보고 빌어라고 네. 빌어서라도 자손 지키라고 그 박씨 가정에 삼신불사 내 아니시냐. 내일어 그래 새끼 없이 살 수 있겠더냐. 아무리 어리다 해도 신에서는 화가 난다.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저지르지 않았지만 조상에서 잘못된 거는 할머니가 오늘 닦아주지만 너희들이 입으로 저지른 이 구업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 말이라고 함부로 짓거리고 말이라고 함부로 어디 감히 내가 점주한 자식들을 왜 너희들 살려주자 왔다. 네. 어? 저 자손이 없으면 너희들이 밥 먹고 살 것 같아? 너가 지금 살아있을 것 같냐고. 그래서 한시집 대신님 손길 잡아 박시집에서 불쌍한 이 아이들 칠성바람 대바람에 어디로 헛날릴지 모르니 자손들을 우리가 지키자고 너희들 만나게 했고 만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식을 생기게 한 것도 할미다. 산다 안 산다 네가 캐하라 내가 캐하라 할미가 다 걷어가랴? 내가 조손이 내가 걷어가랴? 몰라도 몰라도 어찌 그래 나오는 대로 아무리 어려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러니 너가 잘났다 하니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졌다. 오늘날에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박씨 가정 다 무너졌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저 아이들 한번 바로 세워서 박씨 가정 한번 이렇게 보자 점수했다. 네. 할 수 있겠느냐. 네. 무당이 못 듣고 아니면 어떠냐. 할미가 와야 사는데. 그래서 할미는 아직까지 너를 무당시키고 싶어서 온 신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알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이렇게 빌어서라도 알고 살아라 일러주자 왔다. 네. 알았냐? 네. 오냐 오냐 별 탈 없이 너희들 살아갈 거 내가 도와줄 것이니 네. 애썼다. 무서웠냐? 많이 무서웠냐? 그냥 많이 답답했어요. 그치? 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네가 인정을 하는 인정하게끔 만들자 왔고 저 멀리 집 저 집 다 보러 가니 이게 진짜 자식한테 다 간다 하니 간이 철렁철렁하고 저 아이들이 명이 없다 중리 산이 소리 들으니 애미로서 당장이를 당 것처럼 얘기 다 하고 오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알고 그랬으며 할미라도 알고 그랬으며 인연을 걸어줬지 아니어서 인연을 다 깨버렸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연을 잡고 올 때 이렇게 체면 없고 면목은 없지만 자손부터 살려놓고 그렇죠. 우리 자손들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친절하고 너도 공덕삼촌 잘 들이다 보면 네. 많이 좋아질 거고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없게끔 알았냐? 네. 의논 공덕 잘 맞게끔 도와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 신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건강하게 돌려줄 터이니 봉수를 잘 듣고 따라와야 이래서 신명에서 지켜줘서 네 소원하는 대로 네. 이렇게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내가 그래도 여기 박씨집에 한시명당의 동자거든. 엄마가 네 지키는 동자거든. 네. 어? 네 죽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살렸는지 알아. 갈 때마다 내가 끄집고 오고 그리고 일할 때도 누구보다 빠르게 알게 해주고 우리가 공부 빼고는 다 잘한다니까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지. 지금도 일 잘한다 소리 들어. 근데 지 하고 싶을 때만 잘해. 하실 때는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와서 한번 지켜주고 박동자랑 같이 할머니 손잡고 너희 집 지켜줄 테니까 신 없다 하지 마라. 네. 어? 어머니가 안 믿으며 벌 받을 거고 믿고 오며 상 줄 거고.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네. 한번 놀아봐야 몸이 가볍지 마음도 가볍고 이렇게 꽉 채여 있는 거 저 음악에 맡겨서 실컷 놀아보자. 귀신이 오면 물려줄 거고 동작 오면 지키라고 도와줄 거고 알았지? 가볼까? 아이 힘들어 속이는 말에 아이고 힘들면 힘들다. 힘들어요. 아 힘들다. 엄마 찾아오기 힘들다. 이렇더라. 반대면서 누가 온 것 같아? 여자 애기씨? 어. 애기씨 같아. 어디서 왔는데? 연못 같은 데서. 연못 같은 데서? 연꽃 같은 거. 연꽃 같은 데서?
너 지켜줘. 너 지켜주러 왔지? 네가 얘 무당하자고 자꾸 꼬시지? 나 선녀 아닌지 아는데 너 오늘 죽었다 나한테. 내가 황홀도 사가지고 왔는데. 또 뭐 가져왔어? 분홍색깔. 어? 분홍색 향. 분홍색 향도 가져오고. 언제부터 와 있었어? 21살 때. 21살 때? 그래 무당하자고 온 거야? 방울 들고? 처음엔 그냥 그냥 왔는데. 있어 보니까 무당이 하고 싶어? 네가 도와줄 힘이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오늘 더 좋은 데 보내줄 거고. 아까 그랬지? 선생님이 친구 중에 누가 그렇게 사고로 갔든지 아는 사람 중에도 이 형이나 아무것도 몰라. 네가 뭐라도 인연이 있으니까 왔잖아. 물에 빠져간. 오토바이 사고가 생각나. 그래서 사고로 갔든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원한을 한번 풀어보자. 니한테 머리 아프게 하고 신도 좋지만 이런 허주들도 좋고. 그래서 그렇지. 니한테 벌써 이 문신을 하면서 따라 들었듯 남자 연가 있었지? 여랑 이 여자랑 같이 한 상이 되어서 너한테 많이 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풀어줄 테니까 이제 가야 돼.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박씨가장 한심이한테 빌어놨던 조상 말명 손길 잡고 이 줄에서 타고 들면서 이런 연가도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풀고 가. 너 한도 풀어주고. 다 못다 산 거 다 내려놓고 닦고 가. 그래야 너도 오늘 갈 수 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건들지 마라. 박씨가 좀 불살머니가 혼낸다. 마음 돌아보자. 어깨가 너무 아파. 누가 어깨가 아플까? 오른쪽 어깨면 누가 아프게 할까? 할머니. 초록색깔. 어디 칼 한복. 박씨집 할머니야, 한씨집 할머니야. 삼촌네 할머니. 우리 대주 조모 할머니야. 신부 할머니. 그치? 복 많이 닦아준 할머니. 할머니 뭐 하자고 이렇게 손부라고 찾아듭니까? 불사 할머니로 어때요? 불사 할머니로?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가 되진 않아. 할머니가 공 많이 들였죠? 물 떠놓고 엄청 빌었죠? 자식 달라, 명 달라, 복 달라 할머니가 많이 빌었죠? 할머니 자식 없는 무자 할머니죠? 그러니 새끼라면 끔찍하게 다 괜찮은데 자식 얘기하면 네가 간이 철렁철렁 하겠고 만든 것도 내고 그래서 이 공로를 좀 알아달라고. 딴 데 가면 내보고 다 신이라 했는데. 예. 난 다 듣고 왔는데 오늘은 왜 안 되냐? 아니 근데 계속 그냥 뒤에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지. 안 하지? 항상. 그래서 왜냐? 그러게 하긴 할미도 아니까 너희 집에 먹을로 입을로 건강하게 도와주려고 왔다. 그죠 할머니? 그래서 손부가 이제 공 많이 드리기로 했어. 이제 조금 알겠대요. 할머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받으시고 할머니도 공 많이 드려서 우리 자손들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번 놀아봅시다. 잘 보세요. 아이 짜증나. 힘들어. 아이 짜증나. 힘들어. 힘들어. 얘기해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짜증나 죽겠어. 너는 발바닥에 불나게 엄마를 지켰는데 이렇게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허주들이 왔도 네가 지키니까 엄마 정신줄 안 놓고 있는 거지. 몰라. 우리는 막 할아버지가 자꾸 쳐다본단 말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누구신데? 모르지 당연히. 엄마가 공부를 안 하고 너도 공부를 안 하고 엄마를 지켜주러 오긴 왔는데 지킨다고 힘 다 뺐다. 그래 동자야 엄마가 몰랐대. 엄마가 미안하대. 엄마가 미안하대. 엄마 나 안 좋아해. 안 봐주지? 몰라. 나 있는지도 몰라. 그치 맞다. 나 맨날 와 있는데 있는지도 맞다. 몰라. 네가 와야 엄마가 재미있고 생기가 돌고 안 아픈데 네가 할머니 심부름도 하고 그런 모자 쓴 할아버지 심부름도 하면서 엄마 지키고 있고 아빠 지키고 있는데 한 동자야? 엄마 지키는 동자? 어디서 왔어? 엄마입니다. 엄마한테서? 네, 엄마, 네. 한시가정에서, 엄마 어릴 때부터 지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 사고 안 나도록 큰 원 없도록 지켜주던 동자인데, 쫓아다녔지. 엄마 이뻐서. 엄마 이뻤어. 그래서 지켜주던 동자인데, 엄마니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사니까 힘들어서 짜증났다. 그러니까 조금 알게 하니까 동자는 무시하고, 할머니, 할머니만 찾고,
큰 것만 좋아가지고 할머니 보면 다 되는 줄 알고 맞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짠치 동자야 이제 엄마가 안 돼 동자 오늘 실컷 놀아서 엄마하고 같이 가 실컷 놀아보자 응? 엄마 기분 좋아야 아빠한테도 잘해주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애기들 밥도 잘해주지 알았지? 가자 아이고 좋다 엄마 무당시킬 거야? 무당시키러 왔어 뭐 하러 왔어? 집에 모셨으면 좋겠는데 무당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답이다 어? 동자의 정답이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엄마 보고 알게끔 해서 그래도 세월이 좀 지나고 모시게끔 할머니께 일러줄게 언제? 언제? 내년에 모시자 올해는 안 된다 3월달에 내년 3월에? 그러면 알았어 그건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도와줄 테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혼내? 이제 안 올 거야 이제 안 올 거야? 네가 안 오면 큰일 나는데 엄마 다 갈 거야 다 갈 거야? 그럼 엄마 멘트 아야 하고 누워있는데? 응, 갈 거야 완전 삐질 거야? 이제 갈 거야 다 갈 거야? 할아버지 모시고 다 가버릴 거야? 큰일 났네 엄마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알았지? 이제 어떤 신인지 지원 알겠지? 그래서 한 번 더 놀고 동자야 니하고 약속해 니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엄마 도와줘 이렇게 하고 실컷 놀아 어떤 느낌인데? 어 니가 얘지? 그 뒤에는 누가 와? 얘 오지? 어 같이 왔지? 그래서 돈 벌어주는 신이고 어 명주는 신이고 업으로 먼저 들어와 있다 이 얘기야 동자 엄마 지켜줘라 애기들 지켜주고 알았어 그럼 오방이 두 개 뽑아봐 돌렸어 빙글빙글 어 그렇게 약속 지키면 어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이건 뭐라 했지? 서원선치 서원선치 엄마 원하는 대로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야 직업이든 가정이든 알았지? 잘했어 자 오늘날에 이렇게 박씨가정 한시명당 윤씨제자 신장이 몰력으로 이 가정 명당 일체의 살을 살수 낱낱이 썩 거들갑시다 이렇게 오방에 동서남북에 선왕에 아유 당상에 빌더 박씨가정 정주 할미라 한씨가정 정주 할머니 네. 같이 왔다 아이고 옛날에 다 빌어놨다 시시하고 그런 줄이 있다 해도 없다 하고 살고 네. 교회 갈럼 교회 가고 절에 갈럼 절에 가고 조상도 오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지금 마음대로 제사도 지냈다가 안 지냈다가 그래서 박씨가정도 그렇다 그래서 이 줄매기에 우리가 해서 이 꼬리 쿡쿡 많이 찔렀지 그래서 선왕의 메인 선왕기 점 안 본다 해도 거짓말이다 안 보러 간다 해놓고 또 보러 가고 안 보러 간다 해도 또 보러 가고 다된 밥 쟤 뿌렸네 내년 춘삼월에 신구다기로 했거든 했잖아 아니요 신구질 하기로 하진 않았어요 아, 생겨한 게 난 다 한 거야 어 돈이 없어 못했어 그래서 옆구리 푹푹 찔러서 우리가 조상에서 좀 받아보자 또 선왕에서 따라드는 것들 그럼 전보로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그런 거야 과연 신사를 다 보이니 좀 따라왔던 거 거기에서 오행살이 낀다 동서남북 출입살이 낀다 이런 살수를 오늘은 싹 다 걷어서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이렇게 해서 박씨가정 한시명당 살수도 벗겨내고 어떤 신명이 주인공인지 오늘 찾았고 너한테 동자에게 몸주 동자 찾아서 이제는 너희 집 오늘의 동서남북 문을 열어서 도와줄 것이고 이거는 용궁이다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다 서해숲 용궁에서 길문 열어 무업으로 용신의 업으로 네. 우선은 도와주고 건강으로 돌려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해라 네. 애썼단다 할아버지가 아유 감사합니다 애썼다 버티고 산다 했었고 어 그래도 여기 이 어린 놈이 와서 이렇게도 잘나고 하니 어찌 안 이쁘겠냐 다 용서하고 앞으로 살아갈 게 더 중요하겠지 네. 도와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 하라신다
오늘 사례자는 이제 몸이 아픈데 이게 신병인지 아닌지,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제일 궁금해서 신청을 한 사례자입니다. 솔루션을 했을 때는 신 제자는 분명하나 지금 당장 신을 받거나 뭐 모시는 건 안 되고, 이제 조상이 너무 앞을 쓰다 보니 조상이라도 잘 닦아주고 이 집에 지키는 이제 불사 할머니 잘 찾아서 명으로 이렇게 빌고 가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났네요.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솔직히 어려요. 애 엄마긴 하지만 아직 20대 이제 꽃 같은 나이인데 지금 당장 뭐 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자기 건강 관리 운동도 좀 하고 집안을 조금 깨끗하게 살면은 훨씬 복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이나 모두 식구들이 건강할 운세가 더 크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되게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좀 정신병에 걸려서 조현병인가 이런 의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만약에 신이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뭐 신내림을 받고 이제 점사를 봐줘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되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무리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고 이렇다고 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오는 신도 다를 거고 뭐 케이스도 다를 거고 해야 하는 뭐 방향이나 뭐 조상이나 다 다를 건데 그걸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는데, 진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또 기회가 닿아서 면이 닿아서 덕분에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기회 얻어서 보내드릴 분들 잘 보내드리고, 진짜로 이제 저한테 와 있던 그 서운했던 그 친구 누군지도 알고 저한테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